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할 겁니다.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한 자산 관리,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창희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참 오랜만에 뵀는데 네. 이 노후 준비 관련 네. 정말 강의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뭐 다니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200회 정도 했는데 작년에 예, 200번. 예, 예. 예. 근데 금년에는 뭐 상반기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유튜브를 통한 그 교육이 의외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200번을 해도 한 예. 번에 70명이 참석한다고 해도 14,000명 대상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뭐 이 조회가 100만 넘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래요? 엄청나구나.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저희 방송한 것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직접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자, 뭐 1년에 200번 이상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뭐 노후 준비, 네. 우리 한국 사회 네. 이렇게 뭐 많은 이제 생각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후 준비하면 뭐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뭐 여가, 관계 예.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노후 자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뭐 70, 80% 이 대상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10명 예. 중에 7, 8명은 네.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당장 어렵고 예. 뭐 30년 뒤에, 20년 뒤에 일이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게 막 빛의 속도로 이 노후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선 그 이 평균 수명이 뭐 급작이 늘어난 건도 다 아는 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장 시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네. 갑자기 저성장기로 된 것도 있고 또 금리가 뭐 십몇 퍼센트에 있던 게 엊그저께 일인데 그렇죠. 지금 뭐 1%도 지금 1% 아니잖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옛날에는 부양해 줬는데 2000년만 해도 이 노후부양 책임이 이 뭐 가족에게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71% 자녀였는데 아, 예, 70 넘었어요. 예. 근데 2018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30%.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예.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예.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돼가지고 네. 4배 이상의 속도로 적응을 못하고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20년 넘게 네. 우리나라는 그게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아, 고령화 속도가 그렇죠.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네. 생각했던 거 상식을 빨리빨리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네. 그 상황을 보면요. 예. 지금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퇴직 전후에 있는 사람이죠. 네. 50대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9천만 원이래요. 4억 예, 9천만 원. 예, 예, 총자산이. 예, 네. 총자산이. 예. 거기서 이제 부채 차입금이 9,300만 원인데 이걸 빼게 되면 3억 9,700만 원인데요. 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 정도 있으면 네.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800이에요. 아. 그걸 빼고 나면 5,900만 원인데 그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금융자산 5,900만 명. 지금 네. 50대 가구의 평균 예, 예. 순 금융자산.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뭐 1%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저것 가지고는 네. 노후를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데 살고 있는 게 난 문제는 또 집안채인데 예. 그걸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노후에 10년 후, 15년 후에 그 집은 과연 무사할까 이런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걱정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이 연금으로 공적 사적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예, 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선생님, 공무원, 군인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인데 예. 저도 놀랐는데 예.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65세 이상 돼서 받는 노령연금 예. 받는 분이 43%밖에 안 되고 한 분이라도 아 65세 이상의 예.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예.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예 43%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여섯 열 명 중 여섯 분은 못 받는다는 못 받는 얘기네요. 거죠. 연금이 예. 없는 거죠. 국민연금이 그렇죠. 예 그리고 금액이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 아 그러니까 받는 분 예. 중에서 그렇죠. 받는 분 중에서 80%가 60만 원도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6.6%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6.6%. 예,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네. 근데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 적립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 보니까 3,200만 원 정도인데 한꺼번에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퇴직연금이라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 퇴직금을 예. 한 거. 그다음에 네. 이제 개인연금인데 그거는 예. 뭐 일부 사람밖에 안 들어 있고 예. 있는 건 결국 달랑 집 한 채인데 그 집이 노후에 이제 도움이 될까? 이걸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선진국은 연금으로 사는 비중이 연금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이 주 수입원이 연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70-80%거든요. 70-80%가. 네, 네. 아, 우리하고 전혀 다르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전체 아까 자산 중에서 50대에 네. 사실상 뭐 대부분이 부동산인 그렇죠. 셈이었잖아요. 약간. 네, 네, 네. 근데 워낙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네. 물론 저 부동산도 예. 없는 분이 이제 많아서 예. 좀 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없는 예. 분도 많지만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재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좀 잘못된 기대. 그게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예. 문제는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지 예. 돈이 넘쳐나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좀 그 부동산에 나 집 없으면 큰일 난다는 조급증이 지금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집 그러는데 노후 대비 관점에서 1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그 우선요. 그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예.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이 거기 이제 비율이 저 보니까 예, 화면에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 한마디로 말해서 몰빵이지요. 아, 전체 예. 재산의 예. 80%가 부동산으로 예.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일본을 보게 되면은 예. 일본도 1990년에는 부동산 비중이 60% 정도였는데 비슷했어요. 예, 예. 지금은 30%로 비율이 반으로 줄었는데 예.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첫째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아, 지난 30년간? 예. 예. 두 번째는 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거든요. 아,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아. 세 번째 사는 곳이라는 예, 생각이 좀 있는 분이 예, 그 사람. 세 번째 이제 여분으로 사는 집 말고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아서 세를 받고 살자.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다 하거든요. 아, 간접. 근데 리츠 부동산 투자는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부동산 펀드에 네. 들어가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그렇죠, 간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 일본은 부동산 비중이 아니 금융자산 비중이 30%예요. 예.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 8월 달에요. 예.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니까 어. 저 놀란 게 그 예. 가구당 순자산이요. 예. 우리나라가 5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순자산이? 예, 네. 예, 5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예. 일본이 4억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70%가 금융자산이고 우리는 80%가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고평가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있으니까. 혹시 일본 같은 그런 그 꼴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는 뭐 오늘 이번 화장실 팔아서 살 수도 없고 무슨 방안감 팔아서 살 수도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동산도 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 부동산 비율이 높았었는데 네.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 전체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노후를 예.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저렇게 바꿔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게 부동산이 나빠서가 아니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가계 부채가 있잖아요. 네.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네. 일본은 갖고 있는 그 저축액 분지 부채의 비율이요. 예. 이게 제일 높을 때가 179% 20, 30대. 저축보다 예. 두 배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빚이더라고요. 네. 네.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예. 이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현역실에 계속 갚아가지고 네. 퇴직할 무렵쯤 되면 5%밖에 안 나와요. 빚이 거의 없어요. 빚이 거의 없네요. 5%밖에 예. 안 되네요. 일본에 내 친구가 있는데 예. 이 84년에 1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3억 6천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3천만 원 그 정도도 안 팔려요. 우리 돈으로. 예. 아,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뭐 그냥 떨어지면 어때? 빚도 없는데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 그 비율이 여기 보다시피요. 제일 높을 때가 30대가 131%인데 네. 줄질 않아요.
퇴직할 무렵에 돼도 85% 정도가 그냥 빚이 그냥 있어요. 마지막 60대 이상에도 예. 83%가 빚이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30평 이렇게 사고 예. 그러다가 그것도 3년, 4년짜리 은행에 돈 빌려 사는데 그렇죠. 퇴직할 때도 빚이 그냥 있는 거죠. 만약 일본에서 제 친구네 집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나타난다면 예. 하우스포어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한때 뭐 하우스포어가 심각했었는데 예, 예. 그런 예.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게 과도한 예. 빚 부담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예. 부동산이 뭐 지금 오르는데 이런 말이 맥히지도 않지만은 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네.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으로 가지세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비율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그냥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반반 네.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절반씩. 예. 그래야지 혹시 집값이 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하우스포의 염려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식에서 이 조심을 하라는 거죠. 네. 말씀은 좋은데 네. 뭐 집 사기도 어려운데 집 부동산 비율 50%라고 금융자산 50% 하라고 지금 우리 자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50%는 넘죠. 그래도 훨씬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50% 금융자산을 예.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뭐 또 방법 다른 방법 그걸 예. 이제 연금화 시킨다든지 네. 주택형 같은 게 있지만은 저는 젊은 세대한테는 뭐냐면 예, 금융자산 하면 뭐 금방 주식 투자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요즘 특히 오래 그랬어요. 예,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진국의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를 비교한 걸 예, 여기 이제 나타났는데 선진국에서 아, 노후의 주 수입원이 예. 그게 뭐냐면. 이 보시면 네. 60, 70, 80% 미국, 독일, 일본이 다 주수입원이 연금이에요. 아. 예.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밖에 12%밖에 안 돼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노인분들이 뭐를 먹고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네. 이게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거든요. 자식한테 의지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지금 이 20%, 25% 정도로 아,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예. 그 우리나라도 이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뭐 독일 뭐 독일처럼 예. 미국처럼 0.4 무슨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 노후의 주 수입원이 자식으로부터 도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그 직장 생활과 동시에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예, 하게 되면 예, 그렇죠. 하죠. 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든지 물론 국민연금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들죠. 퇴직연금. 근데 퇴직연금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퇴직연금에. 예. 아. 왜냐하면 퇴직연금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제 대부분 DC형으로 앞으로 바꿔갈 건데 DC형은 자기가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네. 하는데 그걸 만약에 지금 금리 1%도 운영이 안 되거든요. 다 지금 그냥 원본 책임져주는 이 원본 보증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80%가. 그렇습니다. 예. 퇴직연금을 해놓고도 예. 예. 그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 채 하는 분들이 많아요. 90%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게 금융회사들이 잘 설명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 1%를 운영하면 예.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씩 500만 원 월급자가 한 달에 아. 한 달분씩 하잖아요. 예. 500만 원씩 30년을 하면은 1%로 하면요. 받을 때 1억 7,7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4% 정도로만 운영하면 조금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러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4%. 3억 5천만 원 정도가 예. 되는 거예요.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비결부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사다 팔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그 이 분 뭡니까? 저기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뭐고 적립식. 예, 우리가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쉽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 저는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젊은 세대들이 우선 그걸 실천하는 노력부터 해야 되고 적립식 투자. 예, 그렇죠. 적립식 이게 뭐냐면 네.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10년, 20년 동안 네. 매달 얼마씩 그래요. 적립식으로 네. 모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잘해야 돼요. 아마 젊은 친구들도 네. 관심 네. 없이 그냥 넣어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한 걸 지식으로 이제 펀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 투자가들에게 예.
펀드 투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퇴직연금을 좀 적립식으로 해서 그렇게 적립식으로 하는데 관심을 갖고 펀드를 자기가 고르는 노력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무슨 네. 뜻이며 이래서 약간만 떨어지면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 한꺼번에 한 군데만 너무 예. 변동성이 큰데 너무 안 되니까 분산을 시키는 거라든지 이 그런 노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에 네. 제가 조금이다만 네. 노후 생활에 뭐랄까요? 저희가 닥치는 이제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위험 요소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세 가지 네. 이 착각이 있다고 그걸 잘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착각이 있는데 노후를 망치는 예. 세 가지 착각. 착각. 예. 뭡니까? 뭐냐면 첫째가 인생에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되게 80 이후를 물론 사는 않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 살 건가에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예. 재수 없으면 120대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80 예. 이후에도 뭔가 이 움직이면서 소일거리를 갖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그다음에 건강, 두 번째 세 번째 외로움이거든요. 예.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에요. 돈이 네.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오랫동안 취미든. 일할 생각을 네.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예.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어느 날 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죽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예. 죽으면 갑자기 오는 예,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착각은요?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버놓고 노년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손 벌리면 불가피하게 돈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손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때 가서도 문제지만은 예. 어릴 때 그 애들한테 자립 교육을 잘 시키고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연금 형태로 갖고 있어야 예. 손 벌려도 뭐 뺏긴다는 게 참 이상하지만은 네. 그런 대비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네요. 네. 네. 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희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